딥펜 290 기준으로 딥펜 134, MR 285, 덱스 270에 머지 100짜리로 할게요. 공통 제본으로 시작하네. 어? 이렇게 다 1되면 어떡하지? 뭐로 보정 맞지? 1되면? 다 1이면 어떡하죠? MR 인트, 덱스. 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지? 마지막으로 찍은 걸로 보정 맞나요? MR로 보정 맞는다고요? MR은 안 찍었는데요? 아, 뭐야. 아, MR도 찍혀있구나. 아, 기본 주스 탯으로 먼저 보정 받아요? 올려볼게요. 뭐 오르나. 아, MR 오르네. 맞네. 기본 주스 탯으로 되네요. 같으면. 일단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1회부터 공통 받을게요. 10까지 덱스 3포인트 필요포인트 3까지 어? 3 안된다. 10레벨 소울링크 하면? 아 잠깐만 나 왜 소울링크 스킬이 없지?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덱스 필요포인트 4까지 말렉 가서 뭐 잘하면 되죠 제분 하나 정도 잘못된 거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대주 되지 않고 필요포인트 4까지 찍어준다 4까지 220인데 22에 4포인트만 되면 돼요 괜찮습니다 잘 찍혔어요 잘 찍혔습니다 그리고 22에서 34 필요포인트 5까지 그리고 5까지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딱 됐고요 그 다음에 35에서 36까지 MR 필요포인트 2 아 2 안된다 37부터 47까지 덱스 이거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은데 61까지 딥펜 10개 4번, 5번, 6번 7, 8 어? 뭐야 몇 개가 안 찍히는데? 75까지 덱스 88까지 또 덱스
나이스. 112까지 MR. 레벨이요? 지금 285 찍고 극한 재분 중이에요. 아, 나이스. 112부터 119까지 스캔. MF도 하나 찍고. 119부터 120까지 MR. 아, 제 영상 보고요? 감사합니다. 123, 133까지 MR이네. 말렙제분 아니면 조금 틀어져도 괜찮아요. 말렙제분 아니면. 말렙제분이 중요하지. 살짝 차이 난다고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게임하는데. 9까지, 9까지. MR. 5시간 250이요? 어, 잘하셨어요. 빨리 하셨네. 기본법에 필포 바뀌기 전 레벨업을 미리 몇 개 눌러놓고. 네, 맞아요. 어떤 스탯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정받는 스탯을 그 레벨에 찍어야 되면, 그냥 안전하게 할 거면 1레벨 업할 때마다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정을 진짜 만에 하나 100%로 받으면 필포가 더 빨리 차기 때문에. 덱스 공, 예를 들어서 공통 계열로 레벨업을 하는데 그 레벨 뭐 20에서 30까지 어지를 찍는다 그러면 어지를 찍을 때는 1레벨마다 찍는 게 좋고요. 똑같이 공통 재분을 받는데 뭐 30에서 40은 덱스를 찍는다 이러면 그 전 레벨까지 올리시고 한 번에 찍어도 돼요. 왜냐면 공통 계열을 받으면 덱스는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폭이 없어요. 근데 보정 스탯을 올리는 경우는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한 개씩 찍어주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149까지 MR. 극한을 파정해서 비호로 바꾸려면 캐시 써야 하나요? 아니요, 재분배하시면 돼요. 나르비크 재분은 스타일 재분이 안 바뀌고요. 어, 클라드나 캐시 재분이 있는데 클라드에서 재분 받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벤트로 재분배 스크롤도 하나 주니까 그거 쓰셔도 되고요. 보통은 초보자나 복귀자 같은 경우는 265대 신전 재분할 때 그 캐시 재분 준 걸로 재분배 하시고, 어, 클라드에서 10번 할 수 있으니까 클라드에서 재분하시면 돼요. 스타일 재분 같은 경우는 같은 계열로 재분할 때는 나르비크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클라드로 넘어가시는 게 좀 더 좋아요. 나르비크는 3번, 클라드는 총 10번. 나르비크는 레벨 구간마다 3번씩이에요. 그래서 나르비크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같은 계열로 재분하실 땐. 다른 계열로 넘어가실 때는 클라드. 149, 필포 6까지. 다음에 149부터 167까지. 167까지. 화질이 안 좋으시면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 설정창에서 720까지 올리세요. 본인 인터넷이나 컴퓨터 뭐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 그 자동으로 바뀌니까 720으로 올리시면 돼요. 화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올리는 스택 같은 경우 한 2에서 3레벨 전까지는 한 번에 올려요. 이게 편해가지고 딱 맞춰서 올리면 실수할 수도 있어서 2에서 3레벨 정도 빼고 업 시킵니다. 168에서
75 2패 풀템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게임하실 때 절대로 뭐 얼마 지를 거라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재미없어요 게임. 그냥 기본적인 세팅만 하시고 초보자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세팅만 하시고 업을 하시고 컨텐츠를 돌면서 필요하다 싶으실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되지 1레벨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게임. 만약 복귀자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키우실 거면 레벨업 안 시키고 바로 키우실 거면 주변에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매직이버 참고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무자본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노력만 하신다면. 누나 3인데 적은 상태라 최상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소 스펙은 255층 기준으로 삼각의 무무콤콤의 666 엔키라 정도는 껴주셔야지 최소 1인분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176부터 192까지 MR 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비오 계열로 직업이요? 지금 잔소리 말기는 뭐 키우고 싶은 거 키우세요. 제가 뭐 키우라고 해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키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조금 힘들어도 애정 가는 거 키우는 게 게임할 때는 또 재밌습니다. 좋다고 해봤자 어차피 스펙 안 되면 다 컷당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 기준치를 못 채우면 다 잘리기 때문에 애정 가는 거 키우세요. 268부터 206까지 206 채팅창을 채팅창 어차피 부캐라 이거 부클럽이라 상관없는데 클럽 채팅이 올라올 일이 없어서 네 캐릭터밖에 없어서 여기는 워낙 뭐 하루 종일 비호해가지고 딱히 뭐 채팅 가릴 이유가 없어서 8까지 MR 필포 10까지 올릴게요. 보통 재분배는 필요 포인트 레벨마다 필요 포인트가 바뀌기 때문에 필요 포인트에 따라가지고 스탯을 찍습니다. 채팅창 가린거 못생겼으면 좀 만들어서 주세요. 예, 만들어서 주세요. 그거 보기 흉하면 이템 필포 6까지 다음에 222부터 232까지 다시 MR MR 다음에 디펜 다시 1부 7까지 혹시 재분하다가 조금 미스난 거 있어도 그냥 올리세요. 그렇게 크게 차이 없으니까. 재분할 때 실수해가지고 다시 재분해야 되는 건 무기랑 해당 스탯이랑 딱 맞추는 재분일 경우만 다시 찍으시면 되고요. 말렙 재분 아니면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냥 너그러이 넘어가세요. 231, 248 248
265까지는 다시 MR. 13까지 들고. 65부터 270까지 들게. 74까지 있겠네. 아, 하나 더 찍었다. 실수했네. 275부터 280까지 해봐요. 80부터 284 디테. 285 MR 못 찍네. 괜찮습니다. 디펜 주면 되죠. 오케이. 극한 제부는 대충 이렇게 나왔고요. 디펜 135. 35, MR은 273, 덱스는 275, 어질은 93 나왔네요. 보정 조금 못 받았네, 보정 조금 못 받았네, 어질이라. MR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본. 게임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